안녕하십니까. 설득 강사 김윤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터협회에서 추천하는 프레젠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유쾌한 강사, 설진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소통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또 동기부여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강의하고 있는 설진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소가 네. 뭐 살인 미소야. 그냥 뭐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막 힐링이 될것 같은데 아유. 평소에 이렇게 잘 웃으세요? 원래 잘 웃어요. 웃는 걸 좋아하고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강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미소라는 게. 특히 소통 강사로서는. 저는 가장 이제 이 미소가 효과를 볼 때가 강의 네.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아무래도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게 많이 웃는 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 낯에다가 찡그리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나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요. 아, 저도 한미소 하는데, 우리 선진선이 옆에 있으니까, 속된 말로 오징어 같다는 생각이 아이고, 아닙니다. 드는데, 연기 전공하셨죠? 또, 어렸을 때는. 맞아요. 근데 연기로 안 가시고 강사가 됐어요? 어떻게 잘안 풀려서? 잘 풀렸을 것 이렇게 같은데. 콕 집어서 말씀을. 근데 연기도 물론 좋은 예술이지만, 사실은 꾸준히 오래 하기가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때로 제가 그때로 네. 예. 된다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드라마에 나올지. 아, 그러네. 할머니 역할로. 예쁜 할머니. 아, 제가 한편 미안합니다. 찍겠습니다, 유튜브에. 아, 저도 사실 연기 욕심이 있어요. 오, 연기 욕심이 있어요. 나오셨잖아요. 저는 드라마도 가끔씩 하는데, 나는 좀 일반 연기를 하고 싶은데, 아나운서 연기만 시켜요. MC 연기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보자고, 나중에. 연기도. 그럼요. 어떻게 근데 될지 모릅니다. 강사하면서 저도 연기 공부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사님 더 많이 네. 아시겠지만 강의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전달할 때 아무래도 연기를 전공해서 그런지 조금 더 몰입력 있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그 봅니다. 명강사분들 중에서 김창욱 강사나 김희경 강사님 보면 연기를 해요. 네, 무대 위에서 맞아요. 막 이렇게 그 잘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빙의가 돼가지고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김창욱 강사님은 영화에도 막 출연하시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소통에서 어느 정도 연기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걸 뭐 페르소나라고도 하고 뭐 가면이라고도 하는데 막 속으론 부글부글 끓어도 막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좀 약간의 가면 연기가 필요하죠? 그걸 이제 전문 네. 용어로 얘기하면 예. 자기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자기 조절 능력.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소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참 착하게 생겼다. 근데 예쁘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아, 예쁘시지만. 이제 뭐 나이가 어휴, 나이가. 아, 나이가 좀 네, 있어요? 그렇게 안 제가 되는데. 나이가 이제 중년이죠. 아, 그래요? 중년이라는 얘기면 20대 중년? 강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경력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딱 정말 강사다라고 해서 필드로 나와서 시작한 것만 생각해보면 10년인 것 같아요. 꽤 했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전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고, 일반 회사 생활을? 네, 일반 회사 생활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강의만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오히려 30대 중반 되기 직전에. 아, 나이가 나오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근 1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강사 10년. 네. 야, 그럼 소통 강의 할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본인 사례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직장에 있었던 경험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죠. 왜냐면 어쨌든 조직 네.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 했던 걸 저는 굉장히 큰 자산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맛보기로 네. 강의 내용 중에 좀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강의 내용 중에. 맛보기로. 맛보기로요. 그러면 오늘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 조절 능력과 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사고. 사실 사고가 긍정적이어야지 대화도 긍정적으로 할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맨날 와서 뭐 불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반대로. 네. 혹시 가끔 로또 사세요?
저는 안 사요. 아, 그래요? 근데 누가 공짜로 주면 좋아해. 선물로 로또를 주면. 생선물로. 너무 좋아. 드리잖아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받으면 되게 좋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주변 사람한테. 아, 부러우면서도 배가 아프지. 감정을 그러면 세 가지로 한번 네네네네. 해볼까요? 예.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나? 부럽다. 부럽다. 그 다음에 샘난다. 샘난다. 그리고 친해져야겠다. 그 어떤 감정이지? 친해져야겠다. 기대. 기대. 네. 나한테 뭔가 좀 떨어지는 거 없을까?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감정 카드 같은 걸 활용해서 뽑아보라 그러면 기대를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지금. 맞아요. 친하다는 전제하에 그분하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카드를 많이 뽑으시냐면 부러움 이 정도면 이제 보편적인 거고 어떤 분들은 불쾌함. 아, 불쾌하다. 예. 분노 막 이런 거 뽑으세요. 아, 분노가 떠오르는구나. 화가 난대요. 이게 불쾌하다는 거는 야 이게 분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죠. 일종의 그걸 많이 뽑는 거 뽑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맞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 우월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뽑는 건 사실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가끔 너무 솔직하다. 나만 쓰레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이제 우울감 쪽으로 뽑으세요. 나 우울감. 나는 왜 이런 게 안 걸리는 거야. 허망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을 제대로 인지해야지만 또 다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우리 박사님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물이라든지 이런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우 고맙지. 네, 뭐 어떤 뭘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갖고 싶은 거. 제가 됐다고 할게요. 제가 한 40억. 글쎄 나는 해준 게 별로 없어서 선생님 강사님한테 뭘 뭐 주문 감사하고 뭐 만져도 별로 나는 뭐 별로 없는데 만약에 서진성 강사님이 친하고 내가 좀 해준 게 많다 그러면 얘기해도 돼요? 네. 공기청정기. 아, 나 지금 김효석 박사님께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깨알 같은. 아니 농담입니다. 멘트를 해줬는데 해드릴 수 있죠. 한 40억 됐다 하면은 충분히. 그러면 어떠세요, 감정이? 너무 감사하고 막. 얘 정말 인간성이 좋구나. 그렇죠. 앞으로 내가 좀 친하게 되는구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감정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네. 즐거운 감정 쪽. 생각해보면 제가 40억의 로또에 당첨된 게 전혀 피해를 준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 삶이 이제 팍팍하다 보면 좀 우울감도 느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내가 감정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교육 참 좋네요. 일단 내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는 게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그쵸.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로또라는 걸로 확 주의를 끌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가를 알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강의가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반전으로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떤 감정일까 했을 때 스스로 한번 상상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느껴보면서 재밌네. 아, 이런 강의 하시는 거구나. 소통 강사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강의, 아무리 잘 나가는 강사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다. 중학생. 근데 800명 중학생 앞에서 강의한 적 있다고요? 제가. 우와. 전교생인데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는 어떤 강의냐면 넘지. 제가 이제 강사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것도 얼마 안 됐을 때. 네,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사실 제가 지금이었다면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냥 주시는 강의 감사하게 사실 할 때라. 낼름 받았구나. 낼름 했어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였냐면 강사계 무덤인지 모르고 갔구나. 네, 장소가 어디였냐면 심지어 잠실 롯데월드인데 저희 집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뭐 20, 30분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다고 갔는데 무대는 롯데월드 야외 무대. 그것도 야외야? 네.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놀이교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해? 애들 놀고 싶은데. 중학생들이 모두 저를 안 보고 놀이교구만 쳐다보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뭔데 쟤는 뭐 이렇게. 무슨 강의였어요 그게? 지금과 비슷해요. 청소년들아 희망을 가져야 한다. 동료고요. 네.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하는 건데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장 최난이도의 학습자였고 네. 반대로 한 번은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역 리더분들 그럼 대표님들 뭐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회의 기법도 알려주시고 예. 뭐 이런 뭐 리더십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자 리더십 그다음에 회의할 때는 뭐 그라운드를 정하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어르신이더라고요. 어르신 네, 그 제가 적극적 경청과 이제 복사화법이라는 걸 이제 강의하려고 갔는데 많이 하죠, 그분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세요. 뭐라고? 안 들리시기 때문에 잘. 서로와 서로를 정말 경청해요. 그리고 정말 복사화법도 다시 한번 얘기해줘. 막.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시는 거예요. 보면서 따로 강의를 할 필요가 없구나. 아, 오히려 좋았구나, 그게. 근데 너무, 근데 그 어르신들은 너무 그냥 강사가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 미소 자체가 또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상, 교육 대상자죠. 학생분들로 중학생과 그다음에 우리 리더 어르신들. 극과 극 경험을 하셨네요. 뭐 10년간 강의하셔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 10년 차 강사로서 네. 후배 강사들에게 네. 또 강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뭐 강사의 뭐 어떤 자질? 뭘 해야 되는지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사실 뭐 후배 강사님들이라기보다는 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 본인에게? 네, 본인에게 늘 내가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첫 번째는 체력. 체력. 네. 예. 느껴지시죠? 아, 그럼요. 이게 뭐 지방으로 막 다닐 때 보면 힘들어요. 운전도 직접 하게 되면 맞아요. 더 힘들고. 저는 정말 강사라면서 운전 능력이 많이 는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잠을 안 자고 버티는 능력도. 잠을 왜 안 자요? 아무래도 강사들이 낮에 강의를 주로 하고 밤에 강의 안 만들지? 콘텐츠를 맞다. 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평균 뭐 자는 시간이 한 3시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 평상시에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야구 선수로 따지면 선구안인데 선구안? 아까 제가 그 낼름 강의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강의든 감사하게 받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강의와 맞다. 할 수 없는 강의를 우선은 학습자분들은 그 시간이 예. 그분들에게는 사실 몇 번 안 되는 그 네. 기회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분들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예. 최소한 최고의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강의를 나의 욕심으로 받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강의를 했을 때 반응이 이제 잘 안 나오면 강사로서의 자존감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청중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쵸? 나를 위해서도. 네. 괜히 어설프게 갔다가 그쵸? 그냥 완전히 뭐 박살이 나면 맞아요. 아, 내가 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까 메타인지 얘기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네. 없는 것을 좀 객관화해서 보고 잘 선택하시는 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안 해요. 왜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미지가 너무 본인 좋으신데. 이미지 생각하라고 얘기할까 봐. 겸손하시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동료. 동료. 사실 강사는 좀 외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맞다. 아무래도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매번 평가를 받고 근데 확실히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컨텐츠나 뭐 강의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으쌰으쌰도 해주고 그래서 이 업계에서의 동료는 사실 친구이죠. 친구.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또 동료 강사분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만나면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내가 시각을 좀 바꾸면 멘토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모임 이름이 있죠? 아, 네, 제가 그 참여하는 이제 모임 중에 네. 옹달쌤. 옹달쌤. 알고 있어요. 10년 됐어요? 그 옹달쌤 모임. 옹달쌤이 10년 됐더라고요. 사실 예. 저는 좀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네. 왜 진작에 이거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하는 강사님들 너무 한 분 한 분 다 역량도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네.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이 강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강사라면 그렇게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류하셔서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옹달쌤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이제 설진수 강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설진수 강사 우리 회사에 좀 와서 소통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온라인도 해주시죠? 그럼요. 온라인? 네, 그다음에 그럼요. 직접 달려가기도 하고 아유, 그럼요. 혹시 뭐 1대1 코칭도 하시나요?
1대 필요하시면 하죠. 네. 어떤 코칭 해주시나요? 조직 내에서 내가 리더로서 코칭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 후배 직원들에게 코칭을 잘할 수 있을지 그 스킬을 네. 알려주세요. 뭐 코칭 스킬 같은 경우에 진짜 개인 예. 코칭을 많이 의뢰하세요. 그러니까. 뭐 스피치 강의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할 수 있는 강의와. 너무 겸손하시다. 스피치는 이제 우리 김현석 박사님처럼 더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는 조직에서의 건강한 소통, 리더십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주력하고요. 이야, 네. 전문가시네요. 보통 보면 거의 다 돼요. 뭐 말씀만 하세요. 뭐 다 돼요. 뭐 이러시는 강사님들 이제 뭐 그러시는 분도 있죠. 근데 벌써 딱 이거는 이 비즈니스킹 네. 안 하고 이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유쾌한 소통. 리더십 원하시면 설진성 강사님 여기 연락처 여기 연락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연락 주시면 섭외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뭐 바라는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네. 사실 이제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저는 아직 박사 학위 취득을 못했어요.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지금 내년까지 목표는 학위 논문을 마무리한다. 전공은? 저는 광고 홍보, PR 쪽입니다. PR 쪽이구나. 네, 그래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설진선 박사님. 와.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부를까? 설 박사님? 아닙니다. 설 겸손하게. 박사님. 성이 참 예뻐요. 설. 참 좋은 성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름에서 오는 또 진선. 진실되게 느껴지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된 강의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하고요. 한국 프레젠터협회에서도 많은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